언니 없네? 없어요. 어디 가신 거예요? 흔들어! 쪼! 어? 나가셨나? 어? 이거 뭐야? 이거 약간 정태 씨 밥 사이인 것 같은데? 오정태 밥이야. 어, 오정태 밥인데? 아, 야. 와. 건강 밥상. 야, 근데 진짜 반찬부터 시작해서 너무 대단하다. 거의 뭐 종갓집 반찬이에요. 와. 완벽하다. 와, 한정식집이야, 한정식집. 오, 맛있겠다. 이 상을 어디로 가나? 자, 이제 어디로 가? 상을 가지고 어디로 가? 어? 안방으로 가는 것 같은데? 여보. 없는데, 여기? 여보. 네. 여보. 어? 있어? 오늘 밥 먹어. 애들한테 또 바이러스 옮기면 안 되니까. 아, 저기, 아, 실외기실. 저희까지 밥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가져가서 먹어, 자기야. 어? 아니, 저기 뭐 가둬놓은 거 아니죠? 원래 격리. 아, 맞네, 격리. 격리 시설이에요? 마스크도 꼈어. 그러니까. 어, 뭐야. 맛있게 먹어요. 어떡해. 아, 그러네. 아니, 저거. 뭐야? 맛있게 먹어요. 괜찮은데? 아니, 뭐야. 아, 감기 기운이 있구나. 아니, 그게. 그냥? 제가 기침 한번 했는데. 아, 아내가 진짜? 걱정병이 있어요. 아, 걱정병이. 아, 건강 염려증이 있구나. 네, 염려증. 야, 요거 때문에. 왜 기침해? 저게 열나는 거 아니야? 어, 약간 뜨거운데? 야, 또 시작한다, 진짜. 괜찮아. 아니, 근데 기침이 지금 딱 여기 위에 속에서 나는 거 같은데? 빨리 들어가. 나는 괜찮은데 애들 감기 걸리면 어떡하냐. 지금 이거 시험 봐야 되는데. 빨리 들어가. 아니야. 빨리 들어가, 저기. 아, 옛날 우리가 이제 코로나 걸리면 이제 집에서 맞아, 이제 사용했을 때 저 정도인데 코로나도 아닌데 그냥 기침 한번 했다고? 저희 집은 이런 게 자주 있고 아내가 이제 자주 있대. 아, 이게 격리는 사실 그 시발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 애가 큰 애가 특히 어렸을 때부터 자주 아팠어요. 감기가 한번 걸리면 열이 막 오래 가고 이래요. 그러니까 잘 안 잡히고. 이제 남편이 뭔가 바이러스를 갖고 온 것 같으면 이제 애가 아플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럼 예민할 수밖에 없어. 노이로제가 생겼네. 그렇구나. 그 야외 행사 때문에 그런 거야. 어제 행사 거야. 아, 맞아, 맞아. 추운 거야, 그럼. 그거네. 아. 추운데 행사하셔가지고. 오. 아. 아이고. 어떡해. 어쩔 수 없지.